네, 노화로 낡아서 떨어진 어깨 힘줄, 봉합이 힘들다면 이제 남은 건 인공관절 수술일까요? 그 전에 어깨 주변의 다른 힘줄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건강365 오늘은 어깨 힘줄 이전술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떨어진 어깨 힘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어깨에 내려앉은 세월의 무게, 희망은 있습니다. 어깨 힘줄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깨 힘줄이 이미 낡아져 있다는 겁니다. 어깨 힘줄도 수명이 있기 마련이어서 낡고 닳아져 떨어진 힘줄을 다시 봉합한다 해도 새것이 드는 것은 아니고 또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바꿔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어깨 치료를 미루다가 진단을 받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분들에게도 희소식은 있습니다. 결국 뼈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고 어깨 근육은 어깨를 움직이는 엔진과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힘줄 이전술은 어깨 속 힘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어깨 주변의 다른 부위 힘줄들을 어깨 속으로 옮겨서 어깨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그냥 버티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어깨 주변에 다른 힘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깨 속에서 팔을 몸 안쪽으로 움직이는 힘줄이 봉합이 불가능할 때는 팔 쪽에서 또 팔을 들어 올리는 어깨 힘줄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는 등에서 살아있는 근육들을 어깨 속으로 옮기는 치료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무를 옮겨서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깨 관절을 편하게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환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일도 왕성하게 하고 운동도 많이 해서 어깨 근육량도 많은 분들이 어깨 힘줄에 심각한 고장이 와 있다면 인공관절 대신 어깨 힘줄 이전술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힘줄 이전술은 내가 오랫동안 해오던 정들었던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깨 힘줄 이전술, 두 번째 어깨로 내 삶의 제2의 전성기를 활발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